네, 최용산 변호사입니다. 멀리에서는 많이 우리 어르신들 다시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금 좀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제가 맡은 부분들은 앞에 이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조금 그 위에서 철학적이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에서의 과거청산의 어떤 의미들을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좀 더 내려와서 우리가 과연 그 종래 조속 일기라고 표현된 진화위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새롭게 진화위가 출범해야 될 당위성 그리고 진화위랄지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들에서는 여러 가지 암묵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누가 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형을 고문했고 또는 학살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해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 이에 대한 피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가해자라고 하는 것, 위법한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뭐 독일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소위 신원적인 문제, 명예회복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제까지 있어 왔었던 그런 많은 어떤 낙인과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절차, 명예회복의 절차, 그리고 역사에 두루두루 남기는 어떤 기록화하는 작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한국전쟁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그 아픔들이 우리 후세의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짐으로 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아픔으로서 기록되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최소한의 이러한 그 과거사의 일말이 어느 해소의 과정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제까지의 과거사는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여러 가지 뭐 회복적 정의고 여러 가지 단계를 논합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진상규명이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뭐 우리 한국 전쟁 피해자들께서 피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법령은 가을겨울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들과 상대방 변호사들의 어떤 태도에서 어렵게 아주 소극적인 피해배상을 받았던 것뿐인 거죠. 그런 면에 비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배상도 뜻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아직도 우리는 대단히 많은 남아있는 과거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뭐 이한부 문제 또 국정교과서 문제 등등 많은 어떤 또 건국절 등등 많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반역적인 역사를 회귀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이룩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거, 대한민국의 지향이라고 가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항일운동에 있다라는 점도 우리 헌법 전문에서 이것은 과거의 재헌헌법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항일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그 과제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4.19 민주 이념이라는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가치 불의의 한계에 왔던 독재의 한계에 왔던 그 역사적인 아픔들에 대한 치유 작업을 또한 이 헌법 전문에서 과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 이념이 만화했었던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피해 회복이랄지, 또 그리고 4.19 이후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고문, 가해행위, 긴급조치, 이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민주 이념의 반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도 당연히 청산될 과제로서 삼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과거 행위에서 잘못된 행위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이제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시각은 4.19 때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87년이라고 하는 민주화 국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 이래로 대부분의 역사는 친일 그리고 독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럴 때 그 역사의 주류에 섰었던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진상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잠시 4.19라고 하는 민주혁명 그리고 87년 대항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산물론에서 피해 산물론에서 많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론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지난해 왔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노태우 정부와의 5.18 관련된 문제랄지 또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전염법 거창 관련된 참 거창은 너무나도 많은 오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던 그 4.3 항쟁 부분들 참 4.3은 정말 3분의 1을 이리 돌아가실 정도로 엄청난 많은 분들이 희생됐던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의문사 관련된 부분들이 비로소 국민의 정부 와가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회원의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약간의 진실규명이 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내젓기였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에서 진상규명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와에서 일제강점기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조사 또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된 특별법이랄지 또 강점기와 강제동원 관련 특별법이랄지 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로소 50년, 40년 지나서 사실 일제강점기의 문제들이 조금은 햇빛을 보게 됐던 것이고 특히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노무현 정말 있었던 진화위의 진화위법의 통과와 진화위원회의 등장이었죠. 이거는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반민특위 이후로 잠시 있었던 4.19에 있었던 국회 수사특위 이후로 가장 크게 가장 오랫동안 그나마 이제까지 이었던 역사보다는 가장 큰 역할들을 해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바로 거기만큼이었다라는 게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겠죠. 앞서서 4.19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한국전쟁 문제랄지 그동안에 침해되었던 많은 역사들이 진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역사의 태보가 현저하게 생겼었죠. 약 20개, 30개 정도의 과거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통과된 것은 사실 몇 개의 정치적 사건에 불과해요. 부마항쟁법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에 이게 통과시켰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피해 배상의 범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사실 몇 명 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역적 이유로 통과됐습니다만 어떻든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까지 과거사 관련한 어떤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그나마 우리가 4.19와 그리고 이후에 87년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 그리고 특히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민주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까지의 어떤 그 진화위나 이런 활동들 전반적인 활동들은 금방 사실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진상규명도 사실은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물론 진아이가 마지막 그 통해서 여러 가지 배부상법에 관한 공고를 내고 또 유해 발굴에 대한 공고를 내고 했었습니다만은 임박 정부로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거기에서 우리의 과거사에 그나마의 진전은 2010년 12월 달로 해서 멈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청산에서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 진화위는 마지막 공고, 정부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 정리했고 어떤 17개 항목의 종합 공고를 했습니다. 별제 좀 했습니다만은 일단 배보상법안의 제정 그리고 유해 발굴 그리고 과거사 용재단의 3개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외에 17개항에 관련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이 과제들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과제로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민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논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입법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해발굴 또 배보상 뭐 과거재단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입법 기술적인 측면과 또 여러 가지 그 입법 전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간 나누는 것도 하나의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부에서 유해 발굴 법안에 대한 아마 발표와 그리고 배보상법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 2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2기에서 조사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1기에서 아직 그 조사 중지나 조사하지 못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지난해 종합보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조치령에 의한 것, 미군폭력에 의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능사건 부분들에서 또한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하겠죠. 또 계엄령이 군사법원에 관한 설치, 또 군사재판, 국방경비 관련 사건들, 납부고 관련 사건들, 수산업부 위반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화위에서도 아직 그 충분하게 조사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진화위에서 그러니까 일기 조사위에서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었던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신청 과거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미신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전쟁 피해자를 과연 몇만 원을 벌 것인가에 대한 참 그 통계조차도 제대로 나온 게 물론 그 한국전쟁 이후에 4.19 때 잠시 뭐 이런 게 통계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통계가 적법하다, 객관적이다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설, 10만 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보도면 10만 원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또 1만 6천 명이라면은 약 8만 명 이상이 남은 것이고 만일에 30만 원 본다면 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뭐 이 피해자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사실 3분의 1 정도는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족 회장님들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29페이지 보면은요, 약간 이 데이터가 그 진화위 조사관님인 그 김상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4.19 이후에 4대 국회에서 신청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진화위에 신청했던 사람들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 숫자가 대체적으로 30-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숫자 훨씬 많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한 절반 정도 또는 30-40% 정도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물론 이걸 전국을 확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경북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드문 관제 사건도 제일 양심수 위원회에서 말을 밝힌 분 약 16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무죄 판결을 받는 분들은 대략 30명, 40명 안팎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 안 하려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의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이 일기위원회에서 좀 망설였던 부분들만 국가보험 사건이었죠.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험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좀 조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문사 사건들, 또 해결되지 않은 의문사 사건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있던 그 구금시설, 격리시설 사건들, 형제복구나 성감을 비롯해서 많은 당시에 성지원이나 이런 데서의 불안하는 이유로 구금됐던 사람들, 또 걸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직 밝히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거고, 조사가 중지된 사건들, 또 미완의 이런 의문사나 또는 형제복전 등 관련된 격리시설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또 하나는 후속적인 작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사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보상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절차 그리고 역사의 기록화하는 작업 이런 연련의 과정들이 완수가 되어졌을 때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청산이 된다고 본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 이 후속적인 명예회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보상 문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국전쟁 피해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7,000명, 6,000명 피해배상을 국가를 통해서 8484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금액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을 수 없지만 이보다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시효 문제로 해서 기각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화위에서 최초로 진상규명 결정을 받은 나주 동막굴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연한 사정 2011년 울산 보도혁명에서 시효에 관한 전향적 판결이 나기 이전에 애초에 3년이 정가되어버린 사건 이런 부분들이 한평의 양림 사건을 비롯해서 11사는 사건들이랄지 여러 사건들이 사실 이미 시효가 경과된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2011년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의 절차에서는 사실은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지 차별돼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들에 대한 구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그 소송을 통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도 소송을 담당했습니다만은, 재판부의 그 모욕적인 시선들, 얼마 줄까라고 하는 아주 그런 아주 모욕적인 시선에 굉장히 치를 떨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연 법정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 이제는 좀 이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 배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만인 유해 발굴의 문제입니다. 전국 진화위에서 2000년도 154개 대에서 연구 조사를 했었고 발굴 가능 66개소라고 합니다. 코발트 지역에서는 아직도 발굴도 못 하고 있죠. 그나마 고향 같은 경우는 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예외적으로 그나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을 땐 진주 유적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현재의 우리의 과거 정산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한 유해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안장 그리고 일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해결을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사 이 진화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법안보다는 따로 유해벌을 이혼해라 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독립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가사재단을 비롯한 일정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위령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을 종합 간장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의 발굴은 발굴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추모 사업이랄지 홍보 사업이랄지 역사 교과서에 말하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읽고 있는 국사 교과서에 1950년도에 어떠했다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했던 사연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을 후속작으로 해야 될 그러한 단위가 필요하다. 물론 일기 진화예법에서 이 과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의 어떤 의사가 없었고 또 법적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사가 되지 못했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후속 작업으로서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4.3이랄지 또는 노군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지스럽게 어떻게 그나마 만들어져서 그나마의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우리의 과거사는 사실 몇몇 분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지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역사에 살려지는 것,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이고 왜 그랬었는가에 대한 진실이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과거사 해결의 종착역이고 청산의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과거사 부분들에는 단순히 한국 정례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문사 또 80년대에 여러 가지 국가범 피해, 인권 침해 이로 말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진화예법에서 아울러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어떤 과거사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